과거사법 개정안이 어제 극적으로 20대 국회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일기 조사 당시 충북에서는 분턱굴 한 곳만 유해 발굴이 이루어지고 나머지 곳들은 조사기간 만료로 손도 대지 못했습니다. 이기 조사를 통해 역사의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청주시 남일면 분턱골이라 불리는 곳에서는 한국전쟁 당시 청주 청원 지역 보도 연맹원들이 국군에 의해 집단 학살을 당했습니다. 단순히 북한 인민군에 동조할지 모른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2005년 과거사법 제정으로 일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조직되면서 밝혀졌지만 2010년 임기 만료로 해산되면서 10년 넘게 멈춰선 상태입니다. 민간 학살 의혹이 제기된 전국 46곳 중 일기 진실화해위원회가 밝혀낸 곳은 11곳에 불과했으며 충북에서도 6곳 중 분턱골이 유일한 성과였습니다. 일기 진화위에서 유해 발굴했는데 충청북도에서는 분턱골 한 곳만 했습니다. 총 6곳을 발굴했었어야 되는데요. 그 이후의 과제는 2기 진실화해위원회에 넘겨진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이런 가운데 20대 국회 임기 막판 과거사법 개정안이 극적으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재조직되고 당시 밝혀내지 못했던 국가 공권력에 의한 인권유린 사건에 대한 재조사가 가능해진 겁니다. 충북에서도 청주시 낭성면에서 발생한 형무소 복역자 대량 학살 사건을 비롯해 영동 매천리 학살, 단양 곡개굴 학살 등에 대한 진실규명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만사지탄이지만 지금부터라도 국가가 나서서 미완의 역사적 과제를 해결하길 기대한다. 생존 피해자들이 대부분 고령인 만큼 일기 조사 때보다 더 빠른 진실규명 작업을 유족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